제주의 불타는 맛! 첫 번째 맛집은요, 화끈한 비주얼로 매운맛 밀당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아, 좋다. 제주의 불타는 맛! 와! 오늘은 익사이팅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매운맛 주인공 갑오징어 불고기부터 보실게요. 갑오징어 불고기. 아, 저 이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엄청나죠. 굉장히 도톰합니다. 와, 오징어류의 갑오보더 갑. 갑오징어. 그다음에 다리. 매콤하고 달콤하고 불맛도 적당히 나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이 갑오징어만이 갖고 있는 꼬들꼬들한 식감. 여러분, 매운맛이라는 게 맛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박사님! 좌박사입니다. 아, 이게 누군가요? 구강점막을 자극할 때 느끼는 하품맛, 통증, 아 따가워. 전 구경보신 줄 알았는데. 식욕을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매운맛의 척도를 스코빌이라고 하는데요. 청양고추의 스코빌을 4천에서 12,000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저 아직 할 말 많아요. 아, 잠깐만요. 가지 마요. 아, 네, 다음에 뵙죠. 네, 다음에 봬요. 갑오징어 불고기에 오동통한 우동사리를 넣어주면 볶음 우동처럼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별미가 완성되는데요. 이야. 아, 양념을 또 다 빨아들었죠, 이제. 뱅글뱅글한 게 또. 전 매운 게 아닙니다. 매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아, 앞에 이렇게 전이 있네요, 전. 와우. 불난 집은 소화전, 불난 입은 오징어 파전을 찾아주세요. 파전이 아니라 무슨 피자 같지 않아요? 어우. 예. 야. 아유, 귀엽다네. 전집이네, 전집. 막걸리 먹으러 와야겠네. 매운 갑오징어, 네가 맛에 갑니다.